잠깐 야, 팩이 할게요. 보기에도 너무 작아 보이는데요. 어머 씨, 한번? 예. 제가 그래도 제일 큰 걸로 갖고 왔는데. 어머, 별로 안 작다. 어머, 좀 작긴 하다. 어머, 잠깐만요. 밑으로 당기면 위에서 내려가고 위로 당기면 밑에 올라가고. 잠깐만 있어보세요. 어디 갔지? 아, 이거 어떤 가위가? 이거 유아용 아니죠? 예? 네. 많은 분들이 마스크팩은 15분에서 20분만 해야 된다. 더 이상 하게 되면 피부에 수분을 빼앗아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더 오래 하셔도 돼요. 그리고 히알루산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수분을 1000배까지 흡수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분을 뿌려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세훈 씨를 위해서 팩을 두 개 들고 왔어요. 오, 바지 두 개 잘라서 바지 하나 만들었는데 팩도 이렇게 잘라서 그럼요. 또 완성을 하네요. 네. 어이구, 잘라서 이거 이렇게 하던 분들이 종종 있죠? 네, 그럼요. 저희 남편이요. 저희 남편 생각보다 얼큰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아니,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예. 피부가 이제 건조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히알루론산, 그거는 음식으로 먹기 힘들어요. 네. 히알루론산 팩이어서 네. 마를 때쯤 눈 감아보세요. 하면은 계속 촉촉해지거든요.